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장수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입니다. 그러니까 40세조차 넘기지 못했던 왕이 11명이에요. 이야, 그러면은 정말 오래 사신 거네요. 네,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조 스스로도 모태약골. 네, 그냥 좀 찬 음식만 좀 들어가면 바로 배탈에다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 불량에다가 네. 복통을 늘 달고 사시는 그런 분이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머. 갔던 진짜 약골이셨네. 정말 약골이고요. 이 악조건 속에서도 네. 영조는 정말 그 작은 실천으로 네. 이 오래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드디어 장수의 비결이 밝혀집니다. 어떤 비법이었을지 첫 번째는요. 영조는 소식을 합니다. 아, 소식이요? 역시. 네. 근데 소식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왕은 정말 막 그래, 구첩방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왕의 식사를 보면요.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드세요. 하루에? 간식이면 몸에 해가지고. 근데 영조는 하루에 3끼. 어? 3번만 먹자. 3번만 먹자.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감선이라는 걸 하십니다. 감선? 감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왕은 몇 첩반상이라고 들으셨나요? 12첩반상. 제가 맨날 12첩반상 오늘... 해주는데 왜 모르세요? 진짜. 진짜요? 아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서영 씨도.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이, 뻥이에요. 네. 아. 아니,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먹고 근데 어쨌든 왕은 기본적으로 이제 12첩 반상 이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짓수를 줄이라는 게 바로 감선이에요. 아니 근데 감선은 보통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맞아요. 네. 그럴 때 상징적으로 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기강을 잡을 때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반찬수를 줄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영조는 감선할 때 네. 그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한 거지 자기가 오래 살려고 한 거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일타쌍피 하면은 기강도 잡고 건강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진행시켜요. 또 이 비결이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 소식뿐만 아니라 끼니 때마다 세 끼는 반드시 드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네. 네, 반드시 사도세자를 뒤주에 딱 가둔 이후에 식사 시간이 되신 거예요. 네, 네. 밥은 먹어야지 가족이라고 식사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와.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반드시 끼니는 거르지 않는 분. 진짜 건강이 약간 진짜 습관이셨나 봐요. 습관이에요. 굉장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영조님의 식단을 좀 약간 알아볼까요?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원래의 수라상보다 많이 감선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 옆에 여기 지금 영주의 수라상이고요. 원래 오리지널은 저렇게. 와. 네, 저렇게 아주 화려하게 올라오죠. 저걸 혼자 어떻게 다 먹지? 저거 한 장씩. 가족이 모였을 때 먹는 그런 상 아니에요? 저걸 하나씩 드셔도 밥 한 그릇은 뚝딱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드실 때 네. 현미 잡곡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 식단이네 거의. 네. 요즘 그때, 스타일이다. 또 그때 아셨지?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박사세요.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이것이 몸에 좋은지 이것이 몸에 안 나쁜지 어떤 음식이 상극인지 이걸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심지어는 약재까지도 자기가 직접 만드시기도 하는 한의사까지도 겸하시는. 대단하다. 대단해. 또 이 고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채식. 고기에도 고기가 별로 안 보여요. 거의 다 야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탕평채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탕평채. 아, 이게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다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싸서 먹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연구원이 있었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당도 왜 국민의힘이 어떤 색깔이죠? 빨간색.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 정의당이 노란색. 뭐 이렇게 색깔 있잖아요. 네. 이 당시에도 그 당이 있었어요. 동인당, 서인당, 남인당, 북인당이 있었는데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실 동서남북에 대한 색깔이 있죠. 좌청룡 우백호. 오, 그러니까 있죠. 동인당은 무슨 색깔? 푸른 색깔. 푸른 미나리. 서인당 같은 경우에는 우백호니까 하얀색. 그래서 여기는 하얀색 무. 남쪽은 남주자. 빨간색이에요. 남주자. 고기. 붉은 고기. 그리고 위쪽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김. 아, 그렇구나. 이걸 다 섞이면 이게 바로 탕평채가 되는 거잖아요. 골고루 당을 섞어서. 그렇죠. 이걸 먹을 땐 우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의미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탕평채 먹을 때 얘기해줘야겠네. 그렇죠. 소리가 있네.